김포시 보건소 앞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기존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지자체가 내린 조치입니다. 김포시는 보건소 안에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가운데 보건소 기능을 코로나19 대응체제로 완전 개편해서 지난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김포시. 주말 사이 환자는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16개월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대구 결혼식에 참석했다 김포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의 딸인데 국내에서는 가장 어린 환자입니다. 부부 확진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아 친척이 보호하고 있었지만 2차 검사에서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된 남성 한 명도 또 다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매주 수요일에는 일산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에는 본가가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최연소 확진자인 아기 환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아이 아빠는 아기가 이송된 병원으로 옮겨 함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